자, 봅시다. 다항식 덧셈과 뺄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책 파트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자기 책 보면요. 내가 지금 앞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앞에서 보면 항상 이 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 처음 들어갔을 때 배우는 내용이지만 자, 처음 보면요. 대단원 한번 볼게요. 다항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맞죠? 다음 시간에는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인수분해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인 방법. 맞죠? 뭐, 뭔가 이제 우리가 못 배운 것들을 더 설명을 해놨겠지.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방 시간에는 뭐, 기본적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꼴도 있고요. 부등식 형태도 나오고, 막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아마 시험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중간고사의 범위가 뭐 함수까지나 지금 우리 요 지역 같은 경우는 함수까지나 많이들 가봤자 여러가지 방식까지인데 일단 그 뒤후 넘어가버리면 뭐 나오냐면 3단원 파트가 도형의 이동 파트예요. 도형의 방식 파트. 도형의 방식 파트는 뭐 평면 좌표 점 점을 이용해서 푸는 거. 우리 지금 그 지금 자체는 우리가 선행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고 했죠. 여기 또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뭐 직선 원 도형의 이동 이렇게 나오는데 요 흐름을 잘 잡아야 돼. 생각보다 수학상이 중요합니다.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파트인데 볼게요. 이걸 몰라서 못 풀진 않습니다. 맞죠? 그래도 보세요. 한 번 더. 자, 항이라는 거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나타나진 거야. 우리 알고 있었어. 인수분해 할 때 내가 항상 얘기했었거든. 중학교 때 맞지? 덧셈 뺄셈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항으로 구분하는 건 덧셈 뺄셈이 나오면 돼 안 돼? 자, 안 됩니다. 갈로 안에서 덧셈 뺄셈은 상관이 없어. 왜? 이거 묶인 걸 통으로 내가 항으로 볼 거니까. 맞지? 그래서 아,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얘랑 얘랑 항이 세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는 거는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숫자만 있는 항이죠. 개수,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했어요. 뭐 x의 개수 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맞죠? x제곱의 개수 하면 1이 될 거고 이해됩니까? 애들이 뭐 헷갈려하는 거 있는데 이거 y의 개수는 6x입니다. y의 개수는 6x예요. 알겠지? x의 개수는 6y고 xy의 개수는 6이겠죠. 됩니까? 자, 아는 내용은 조금 빠르게 지나간다는 건다. 근데 그거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 놓친다고. 그 다음 다항식은 자 단항식부터 볼게요. 단항식은 항이 한 개다 이 말이야. 헛단자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항이 한 개 있는 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식 자체에 항이 하나밖에 없어. 그걸 보고 우리는 단항식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단항식들을 모아서 중간에 더하기나 빼기로 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항이 여러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때 우리를 뭐라 부른다? 다항식이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차수는 항의 차수라고 돼 있는데 차수는 그 특정 항에서의 차수야. 그럼 x제곱의 차수는 2고요. 마이너스 5x의 차수는 1이겠죠. 맞지? 그리고 이 다항식의 차수는 제일 큰 것 따라 읽으면 된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맞죠? 자,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거는 문자가 있는데 문자가 같아야 되고 차수까지도 같아야 돼. 됩니까? 요런 걸 보고 동류항이라 했다. 별 내용은 없죠? 자, 다항식의 정리입니다. 요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짜증나게 했던 것 중에 하나 있었죠. 복잡한 인수분해 맞지? 그 복잡한 인수분해가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수분해예요. 이제 알겠니? 자, 봅니다. 인수분해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라서 내가 먼저 그 언급을 했어요. 다항식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대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너가 문제 풀 때 진짜 문제가 이상하지 않고는 거의 90% 이상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알겠어요? 내림차순만 알고 있으면 되죠, 결론적으로. 뭐 그렇다고 오름차순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내림차순 한번 보자.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적는다 이 말이야. 알겠니?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x3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마이너스 1 뭐 이래 나왔어요. 자, 뭔가 식이 복잡합니다. 맞죠? 자, 이거 식을 간단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쌤 이거 내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합니다. 그러면 가장 x 중에서 가장 차수 높은 거 뭐 있어요? 얘 여기 있습니까? 맞죠? 3차만 딱 적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2차 찾자. x제곱 나와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도 x제곱 있고 여기밖에 없네요. 맞지? 그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y의 x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보기 편하게. 자, 이번엔 x 적어야 되죠? 자, x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여기 x 있고 쌤이 지금 안 적어놨죠? 뭐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가 있죠? 맞지? 그럼 이번엔 x로 묶어내는 거야. 잘 봐. 여기 x, 여기 x 인수분해 했다 가정하면 남는 거 뭐 남아요? y-1x 이래 됩니다. 맞죠? 요거 xy-x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x 1차까지 했을 때 x 없는 거 다 적어야 되죠. 자, x 5번 x 없는 거는 쎄 y제곱도 있고요 4y도 있고요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림차순을 해버리면 항의 개수가 줄어들어 보이죠? 얘가 3차니까 2차니까 1차니까 상수니까 맞지? 이렇게 묶여버린다고. 뭔가 복잡한 식이었는데 조금이라도 보기 편하게 바뀝니다. 맞죠? 만약에 y에 대해서 내림차순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y의 차수 높은 걸 찾아줘야 되겠죠. 자, 여기 뭐 있어요? y제곱. y제곱은 얘밖에 없어요. 맞지? 그럼 얘는 y제곱. 그 다음에 y 있는 거 찾아야 되죠? 자, y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쌤, 여기도 y 하나 있고요. 여기도 y가 있고요. 여기도 y가 있어요. 그래서 쌤, 얘는요. y 있는 걸로 묶으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에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쌤 5번에 y 없는 거 적고 싶어요. y 없는 거는요 여기, 그 다음에 또 y가 없는 거 여기, 여기죠. 그래서 5번에는 어떻게 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면 얘는 쌤 y가 2차니까 1차니까 상수니까 이렇게 딱 세 군데로 나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적는 걸 보고 우리는 내림차순이라 해요. 알겠니? 다시 하나만 더. 그냥 어떤 형태를 Z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하면, 만약에 Z가 3차식이다 가정하면 뭔지 몰라도 Z세제곱 있는 거 다 묶어 적어주고, 또 Z제곱 있는 거 다 묶어주고, Z 있는 거 다 묶어주고, Z 없는 거 다 묶어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뭐야? 내림차순이야. 왜? 특정한 문자를 차수를 점점 내리면서 정리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됐나? 그럼 오름차순은 뭡니까? 오름차순은요, 차수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너가 지금까지 뭐 우리 중3 때 배웠던 내용으로 정리한다면 차수가 점점 높여가면서 적었던 거는 거의 없죠. 마치 2차식, 2차 방식 적으면 x제곱이 제일 앞에 나왔잖아. 그 다음 x 적었고 그 다음 상수 나왔잖아. 이게 내림차순이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다항식의 덧셈 뺄셈입니다. 별거 없는 내용이죠. 왜냐? 중학교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다음과 같이 풀어라. 갈로가 있는 거 갈로 풀어라. 당연한 거죠. 분배법칙으로 하풀든 정리하시면 돼요. 각 항을 동류항끼리 모아서 덧셈 뺄셈 해라. 뭐 당연한 말입니다. 자, 곱셈도 봅니다. 얘는, 아, 덧셈이네. 그래서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니까 애들이 모르겠지만 5 더하기 2랑 2 더하기 5는 같아요. 덧셈에서는 성립합니다. 근데 뺄셈에서는 성립 안 합니다. 5 빼기 2랑 2 빼기 5는 다른 수거든요. 맞지? 교환법칙은 서로 다른 두 수의 순서를 바꿔서 정리해도 성립하느냐라고 나오는 거야.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말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어떠한 새로운 파트를 배울 때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는 항상 같다. 덧셈은. 그리고 덧셈은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앞에서부터 더하나 뒤에서부터 더하나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갈로의 의미는 먼저 해라 라는 우선순위죠. 이해돼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13쪽에 문제 한번 봅시다. 12쪽에 보면요, 개념을 익히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안 도와줍니다. 알겠어요? 그거 근데 푸셔야 되겠죠, 우리는 선행 입장에서는. 자, 12쪽에 있는 개념을 익히기 이런 문제는 그냥 풀어보면 돼요. 자, 그리고 필수 예제 문제를 쌤이 풀어줄 거고요.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는 자동 숙제가 됩니다. 자, 자동 숙제가 되고 숙제 풀이에 대한 거는 쌤하고 또 따로 하겠죠. 맞지? 영상 업로드는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 할 때 빠져버리면 뭐 방법 없죠. 필수 예제 1번 봅니다. 이거 딱 봐도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하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좀 지겨워합니다. 그러다가 날아가는 거죠. 본다. 얘 정리하래요. 어떤 형태든 문자로 먼저 정리되어 있으면 이러한 문자로 얘를 간단하게 해놓고 푸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푸는 거죠. 맞지? 쌤 해볼게요. A. A는 X세제곱 마이너스 2Y세제곱 더하기 X제곱 Y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다 곱하면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4X세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XY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X제곱 Y.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더하래요. 플러스 2X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됐나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동료한 건 정리하면 되죠. X세제곱, X세제곱. 맞나? X세제곱 몇 바퀴? 요도 있네요. 자, 1,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입니까? 마이너스 1X세제곱. 그 다음에, 뭐, 혹시나, 이런 건 학교 안 나옵니다. 맞죠? 진짜 학교에서 거저로 주는 문제, 기본으로 깔아주는 문제라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5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 지금 했는 거 살짝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X제곱 Y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어 없어? 여기 있죠. 동량 정량 얼마 돼요? 3X제곱 Y. 그 다음에 Y세제곱 있네요, 여기에. 맞나요? 마이너스 Y세제곱. 맞죠? 얘도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럼 남는 거 XY제곱은 얘밖에 없습니까? 플러스 2XY제곱.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되겠어요? 됩니까? 자, 그리고 이걸 뭐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세요 하면 내림차순 해주면 됩니다. X에 대해서 하면 X제곱, X제곱, X 한 개, X 없는 걸로. Y로 하면 Y 세 개 있는 거, Y 두 개 있는 거, Y 한 개 있는 거, Y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됐나? 자, 그 다음 2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했지만 2번 같은 경우 이거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자, 뭐 하자? 정리부터 합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6B입니까? 플러스 12C죠. 얘 계속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가 됩니다. 맞죠? 됐나? 또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A 하면 얼마 돼요? 제 부호 다 반대로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Y. 맞나?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래요. 그럼 얼마 되죠? 마이너스 10X 세제곱 플러스 5XY 제곱.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 곱하면 플러스 5x 제곱 y. 맞죠? 그 다음 마지막 c에다가 12 곱하래요. 곱합시다. 그러면 24x 세제곱 플러스 12y 세제곱이죠. 맞나요? 이거 정리할 수 있어 없어? 동량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맞나요? x세제곱 먼저 해볼까요? X제곱 여기 하나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요. 얼마 나옵니까? 13X제곱입니까?
맞죠? 13x3제곱 됐나? 자, 또 x제곱 있는 거 해보자. 내림차순을 해볼게요, 쌤이. x제곱 해볼까요? x제곱. 쌤, x제곱은요, 여기에 하나 나오고요. 또 여기에도 하나 나오고요. 이게 끝이가? 맞죠? 자, 동류항 정리하려고 하는데 문자까지 똑같아. 동류항 정리 그대로 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4x제곱 y 이래 되나? 맞죠? 그러면 x 있는 거 해봅시다. x 있는 거 얘 하나밖에 없네? 그럼 플러스 5xy제곱. 그 다음에 x 없는 거 2y3제곱 플러스 12y3제곱 얼마 돼요? 플러스 14y3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어렵니 이게? 별 내용 없죠? 아, 좀 귀찮네 정도지만. 맞지? 아직은 별 내용 없다. 요렇게 계속 가야 돼. 이래가지고 중간에 한번 놓치면 나중에 되면 쌤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다가 처음에는 한두 문제 날아가는 거지만 나중에 한 단원이 날아가게 돼요.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돼요. 할 때. 자, 2번도 봅시다.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6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Y제곱 A 빼기 B는 또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A 빼기 2B 값 구하라죠. 맞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자, 왼쪽만 비교한다면 A 더하기 B, A 빼기 B 연립방식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쌤, 여기 A 더하기 B 하면요, 6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Y제곱이죠. 자, A 빼기 B 하면요, 2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제곱이죠. 자, 요거 두 개 뭐 합시다. 더 해볼까요? 더하면 2A 됩니다. 자, 얘들 더하면 8X제곱 되고, 얘들 더하면 4XY 되고요. 얘들 더하면 마이너스 10Y제곱 되죠. 맞지? 그래서 A가 얼마 돼요? 뭐 요령 있는 사람은 쌤 A-B에서 B 한번 더 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B를 먼저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연립방식을 풀 수 있냐 없냐? 맞죠? 정리해봅시다. 이거 2로 나눠버리면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 그러면 A 여기 집어넣으면 B값 또 구해지겠네. 자, B 바로 구할게요. 우리 이 정도 암산 되니까요. 얘랑 얘랑 더해서 6X제곱 돼야 돼. 그럼 뭐 돼야 돼요? 2X제곱. 맞나? 또 A랑 B랑 더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럼 B에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얘랑 자 A랑 얘랑 더해서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죠. 그럼 플러스 Y제곱이네요. 됐나? 이제 정리하자. A에서 2B 빼래요. 그럼 A 빼기 2B는요? A는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 곱한 걸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래서 쌤 얘랑 얘랑 날라가고요. 여기 2XY 하나 남아있고요. 얘랑 얘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7Y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되겠어요? 할만하죠? 어렵나 이거? 내용 할만하죠? 별거 없죠 지금은?